가자. 죄송해요. 가자. 큐!
장관 나올려. 그리고 별이 준비해. 한 잔에 한 번 하자 오늘. 별이랑 오늘 마이크 안 잡아서 서운하지. 서운하네. 내가 다 해. 나쁜 년이네. 그래도 어때요?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예쁘지요. 어떤 분들이 그래. 유튜브보다 화면보다 홀랐다고. 훨씬 나. 유튜브보다 말랐어. 유튜브는 좀 뚱뚱하게 나와요. 감독님 뚱뚱하대잖아. 사진 찍을 때 제가 늘 그랬잖아. 자 사진 찍을 때 눈은 커다랗게, 코는 오똑하게, 입은 쬐끄만하게, 목은 끼들하게, 가슴은 뻥뻥하게, 허리는 쫙 들어가게, 다리는 깨끗하게, 엉덩이 쬐끄맣게. 그렇게 찍으면 난 신해 보이잖아. 실제로 보니까 기집애가 쓸만은 하지. 진짜 아직도 고장 안 나서 세트 잘 들어가지. 아이고 그렇게 귀한 걸 또 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이 그래요. 봐봐 옷 입었는데 이렇게 예쁘지? 벗겨 보면 얼마나 예쁜지 아냐? 하긴 여자는 그래. 여자는 그래도 얼굴 예쁜 것보다 마음씨 예쁜 게 더 좋아. 영심하는 얼굴은 뭐 그냥 그럭저럭 해도 마음이 굉장히 예쁜 년이에요. 진짜 여자 얼굴 예쁜 것들 봐봐. 빽빽거리고 지랄해. 빽 싸달라고 지랄해. 빽 싸달라고. 맞아요 안 맞아요? 이렇게 얼굴 예쁜 것들이 마음씨도 그렇지. 정말 얼마나 착한지 아노? 나 같은 년 남자들은 내 몰라보나 몰라. 나 같은 년 한번 달라 그러지 마음대로 줘. 얼굴 예쁜 것들은 뺀다고 마음대로 달라고 줘. 그래 또 오늘이 무슨 날이잖아? 오늘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흐르는 날이잖아? 그럼 내가 못 주잖아. 그럼 친구 년 갖다 드리겠다. 내가 그렇게 착한 년이야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그냥 바삐바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바쁘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바람 내고 백세인생 그거 두 개 맞추고